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성자고 지금 12사도나 천사급들은요. 다 이게 보살들이에요. 보살들 성도도 이제 보살이겠지만 불교식으로 하면 좀 이게 더 상급 보살이죠. 예. 더좀 상급의 보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윗레벨의 보살. 이분들이 좀더 하급 보살이라면 뭐 급수를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일단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 천사나 이 12사도가 상징하는 거는 12사도 한분한 분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또 상징하는 거는 예수님의 수족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들 중에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보필하는 보살이라면 좀더 이제 이 하급 우리 일반 성도들은 좀더 하급 보살로 묘사됐을 뿐이지 다 보살들이에요. 천사고 뭐 사도고 성도고 다 보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살 중에 제일 불교로 치면 십지보살이거든요. 최고 레벨. 만렙. 십지 그러면 요즘 말로 그냥 만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만렙 보살. 레벨 꽉 채운 보살. 만렙 아시죠? 네, 가득 찰 만, 레벨랩 해가지고. 만렙 보살. 만렙 가면 뭐, 자유죠. 그 게임에서는 자유를 얻으신 분이죠. 뭐 아무 데나 가서 막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제 그 아랫 레벨들의 보살. 또좀더 상급. 레벨이고 이제 하급 레벨이 요 차이는 있지만 이분들하고 지금 사탄의 하수인들인 이큰 짐승, 큰 짐승의 어떤 그 수족들, 작은 짐승들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핵심입니다. 근데 먼저 음녀부터 금거지부터 박살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녀가 왜 처음에 나오느냐? 금거지를 박살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리스도를 탄압해 왔던 우상숭배의 금거지. 그대가 본 음녀가 앉아있던 무리라는 거, 아까 무리 위에 음녀가 앉아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냐? 백성과 무리들과 열국과 다양한 언어를 하는 자이다. 다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모든 인류를 말해요.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상숭배 근거지가 무를 깔고 앉아있었다는 거는 이 선량한 인류들을, 모든 백성들을, 수많은 다양한 언어를 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깔고 앉아있었다. 우상숭배의 그 세력하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금거지가 먼저 박살나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대가 본이 10개의 뿔과, 보세요. 10개의 뿔과 큰 짐승은, 붉은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지들끼리 네 분이 나서 깨집니다.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한게 아니에요. 음녀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엄청 잔인한 얘기죠? 그게 성경의 구약의 성취예요. 구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예루살렘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가 나주 여호와가 너한테 말한다. 내가 네 재물을 쏟으며,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너가 너 돈을 다 우상한테 갖다 바치면서 너 애인 우상과 음행을 함으로써 벗은 몸을 드러내고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너 자녀의 피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까지 갖다 바치지 않았냐 이거죠 우상한테. 내가 너와 더불어 즐기던 애인과 그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사방에서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와 더불어 즐기던 애인과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사방에서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같이 음행하던 사람까지도 불러다가 너를 치겠다. 이렇게 이게 구약에 있던 예언인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됐 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음녀를 치느냐? 짐승과 10개의 뿔이 팀킬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언에 있었던 거예요.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날 너를 그들의 손에 내주리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너를 이제 예루살렘을 적들에게 내줄 건데 그 적들이 지금 뭐 평소에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너의 우뚝 솟은 처소를 헐어버리고 네 옷을 벗기고 보석을 뺏으며 벌거벗겨서 버려둘 것이다. 너가 다시는 창녀짓을 못하게 할 것이다. 너가 다시는 그 음행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음행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구약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혹독한 이 창녀다 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른 창녀들은 돈 받고 그 짓을 한다. 너는
돈 갖다 바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 줄 내용인 거다. 그 삭을 주고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최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는 최악이다. 너 자녀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피를 바쳐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진짜 너는 완전히 그 우상한테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참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읽기 너무 좀 그래요. 옆에 지금 내용이 이게 옆에 요 주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19금적인 내용들인 것 같아요. 다 읽기도 뭐하고 아무튼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옆에 내용도 똑같아요. 제가 이거 안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보시고 한번 보시면 예. 핵심만 이 옆에 각주까지 같이 봐볼까요? 옆에 각주도 똑같은 내용인데 예. 아 다시 그냥 먼저 한번 좀 읽고 다시 갈게요. 자, 그대가 본 이 열 개의 뿔과 붉은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이제 벌거벗겨서 뭐 이렇게 죽일 거다. 자, 요 내용이 구약에 있던 예언의 성취를 말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있던 예언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누구를 향한 거였냐? 예루살렘을 향한 거였다. 너 지도기도 하느님 안 믿고 우상숭배하는구나 하고 한 예언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자신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어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큰 짐승과 열 개의 뿔이 지들이 음모를 짜가지고 음녀를 죽이자 하고 계획을 짜게 하늘이 뭔가 유도했다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자신들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어 이들한테 줘서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 아무튼 이 짐승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늘이 뭔가 배후 조종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죠. 또한 그대가 본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또 다시 음녀를 설명해 줘요. 큰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17번이 말이 교묘한 게요. 그럼 하느님이 이렇게 악을 하라고 하는 분은 아닙니다. 요 성경 구절이 오해를 줄 수 있어요. 하느님이 악인들한테 악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안 되죠. 하느님은 선만을 지향해 공정하고 의로우신 하느님인데 진리 하느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악인들이 음모를 짜가지고 자기들이 그 내분을 일으키게 하늘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뭔가 허락을 해두셨다. 그러니까 지들이 이제 나쁜 짓 저지르는 건데 하늘이 볼 때는 그게 그 큰 그림에서는 저들이 벌이는 나쁜 짓도 하느님의 예언의 성취에 재료가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자신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이 허락했다 정도예요.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하늘의 큰 그림에서는 지금 다 계획이 있으셔서 니네들끼리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이 돼서 음녀를 물리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허락했다는 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뭐 우리가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지은 건데 하늘은 그거를 이제 지켜보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재료로 활용하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구절이 근거가 돼서 하느님은 그 악을 하게 하시는 분 아닌가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뭐 만약에 내가 음모를 짜서 남을 못되게 해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그림 뭐 그렇게 하셨어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하나님은 선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선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큰 짐승과 열 개의 뿔 내면에서는 그게 왜곡돼서 자기들끼리 한번 잘해보자 해가지고 음녀를 물리치고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이런 계획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느님이 짜게 했다기보다 이렇게 그들이 짜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큰 예언의 성취에 활용하신 거죠. 2일 후에 18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면서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 장의 제목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
이런 곳이 그리고 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만 모이던 곳이 되었도다. 그큰성 바벨론이 그런 존재였다 이겁니다. 각주 4번 보실래요? 여호와가 에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자여 그대가 지금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죠. 인자여 그대가 에루살렘을 심판하려 하느냐? 이 피를 흘리는 도성을 심판하려 하느냐? 지금 내 자녀들의 피를 흘리는 그이 도성을 심판하게 하려느냐? 그러려거든 도성의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대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도성의 한복판에서 피를 흘려 진노가 이르게 하였으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도성아, 너가 흘린 피로 인해 죄가 있고 너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고 너 연한이 다 찼다. 곧 예루살렘은 내가 가만두지 않고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다른 민족들에게 능욕을 받게 할 것이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 예언이 지금. 아까 그 내용도 하나님이 뭔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구약에 있던 이런 예언들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그이 창녀를 오히려 자신들과 막 음행을 같이 하던 자들한테 내줘서 완전히 박살나게 불타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가서 막 죽여버려 이랬다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뭐 인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그 구약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대한 저주가 상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희망을 주는 게 그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그날이 오면 인자가 와서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해서 사방을 다스릴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게 해주겠다. 그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믿음, 뭐 희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몸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언약도 맺었지만 동시에 저주도 받은, 언약 맺은 것 때문에 언약을 못 지켜서 저주 제대로 받은 그 나라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수도로서 완전히 저주받은 도시예요. 구약에 보면 뭐 저주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는 우리가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서리라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이에요. 언젠가. 인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리라.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렸어요. 우리를 로마를 물리쳐서 우리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만방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해줄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망이죠. 아니네. 저 사람 아니었네.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누군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 잘 되게 해줄 사람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교에서요, 특히 이란이란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미륵이 있어요. 마흐디라고. 예수 올때 같이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슬람 잘 되게 해주는 그 예언자가 온대요. 마흐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예수일 수도 있다는 설도 있고 막 지금 아무튼 예수라 하더라도 이슬람 잘 되게 해주는 존재로서 온다는 마흐디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대통령 이하 마흐디 오라고 이란에서. 그래서 이런 설이 있어요. 예수랑 마흐디가 함께 온다는 설. 예수랑 마흐디가 같은 사람이라는 설. 또 하나는 예수가 지금 성경에 나온 걸다 하고 나면 마흐디가 예수 뒤에서 더 높은 존재로서 통치한다는 설. 그래서 이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슬람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이슬람의 어떤 개벽을 일으킨다는 설. 자, 이렇게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이슬람교 얘기건 유대교 얘기건 어느 한 지역 잘 되라는 얘기예요. 한 지역에 어느 한 특정 종교만 잘 되라는 그런 믿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럴 분 같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을 방편으로, 그런 신앙 신념을 방편으로 활용하셨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로서 장차 와서 너희들 다 구원해 줄게 하면서도 이스라엘만 구한단 말을 안 해요. 모든 인류를 구하겠다 그러지.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 자녀를 다 구하겠다고 하지.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용하면서도 보장을 안 해준다고요. 모든 인류를 위한 걸로 살짝 틀어버린다고요, 계속. 지금 이 요한계시록마저도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니 뭐니 하는 표현은 구약의 성취를 얘기할 때는
구약식 표현을 씁니다만 실제로는 모든 만방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구약하고는 스토리가 다른. 구약의 예언도 이런 식으로 성취된다라고 보여주되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면 니네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다를 거야. 그 이스라엘 위주가 아닌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지. 이것도 신약이 한번 튼 겁니다만 저는 한번 더 틀고 싶은 거예요. 이것 또한 너무 유대인들을 위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듣기 좋은 스토리지 실제로 실제는 더 다를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 당장 윤회론만 들어가도요. 이거 이 얘기 다 작살납니다. 윤회론을 전제하지 않으니까 죽은 뒤에 다 무덤에서 대기 타다가 구약의 예언이에요. 무덤에서 대기 타고 있어라. 인자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면 그때 환생해서 아니 환생이래 부활해가지고 거기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 그게 지상에 있건 뭐 천상에 있건 아무튼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 다 그 스토리를 믿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예수님이 방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 안에서 제약 속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제약을 만약에 벗어놓고 만약에 예수님이 인도 같은 윤회론을 인정하는 곳에 가서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윤회론을 인정하면 이 심판의 날 이런 게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목숨을 바쳐서 순교한 성도들이여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어라. 천국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스토리보다는 계속 윤회하면서 내 가르침대로 닦아가라고 하겠죠. 그래서 계속 윤회하면서 닦아가서 보살도를 닦아서 이 심판의 날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미르기 재림할 때도 있으니까 미르기 재림할 때 너희도 같이 보살로서 준비된 존재들이 하늘에서도 환생하고 이 지상에서도 계속 구르면서 윤회해서 그때 우리 한 팀이 돼서 지구를 완전히 정화해보자. 뭐 상을 지은 사람한테는 영생을 벌을 지은 사람들은 그때 뭐 지옥불로 떨어뜨리겠다도 윤회 속에서 계속 벌을 받고 상을 받기 때문에 딱히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지상에서 미륵의 용화 세계, 진리가 구현된 세계, 불법으로 다스려지는 세계를 열면 그만인 거예요. 따로 뭐 지옥을 더 보내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 지옥 상벌 시스템을 엄정하기 때문에 윤회를 통해. 근데 지금 저기 유대교는 윤회론이 없기 때문에 상벌 시스템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다는 게 없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분명히 하느님 믿다 죽은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상을 줘야 되는데 무덤에 지금 누워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하느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에 넣어줄 거라는 믿음이라고요. 벌써 유래론이 들어가 버리면 이런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무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계속 윤회하면서 계속 지금 이번에 하느님 뜻 따른 만큼 상을 이미 받고 있을 텐데 따로 그때 가서 상벌을 주겠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든 그러니까 미르게 재림 이야기에는 따로 막 상벌을 막 엄정히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이런 거죠. 현실에서 상벌을 엄정히 하겠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죄 지은 자들이 성공하고 불법을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탄압받았다. 현실만 바로잡으면 되는 거죠. 원래 예수님도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합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너무 지금 예수님이 맞춰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내가 다시 재림하면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양심이 승리해서 양심적인 사람 상받고 비양심적인 사람 벌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면 끝이에요. 거기에 막 영생과 영벌이 들어가가지고 유황불이 나오고 지상천국이 등장할 이유가 없다고요. 이거는 윤회론을 부정하고 딱 한 번의 심판을 얘기하는 유대교에서만 먹히는 얘기입니다. 윤회를 해버리면 벌써 그 안에서 이미 상벌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상벌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보세요. 이러고 아무리 법이 엄정하게 굴러가도 감옥이 꽉 차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죄수들이 없게 해야 진짜니까 상벌이 윤회를 통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져도 지상에 죄인들이 많으면 계속 벌만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미륵이 와서 지상 사람들이 보살도를 닦게 도와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벌은 이미 엄정하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죄만 안 짓게 해주면 끝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불교 버전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본 거예요. 좀 한번 충돌시켜 보세요. 너무 유대인적인 세계관 속에서만 이해하고 계시면 안 돼요. 유대인 세계관이 맞다고 전제하시는 게 돼요. 유대인들의 세계관 정말 특수하고 편협한 세계관입니다. 그들에게만 의미 있는. 이걸 보편성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많이 그거를 다듬어가지고 보편적으로 다듬으신 게 이건데 저는 한번 거기서 한번 지금 시대
입장에서 한번 더 다듬어 보고 싶은 거예요. 더 다듬어서. 만약 윤회론이 있다면, 윤회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유대인들의 세계관만 고집하지 마시라. 그리고 열고 보시라. 그러면 본질이 보여요. 본질이 뭐냐. 이 지상에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본질이지. 지금 다른 건 다, 지금 뭐 대기 타다 부활하고 이런 거는요, 다 편협한 얘기입니다. 지엽적입니다. 왜냐? 그거는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전제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딴 데 못 가고 죽은 뒤에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문명에서만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상을 한 번에 몰아줘야 되니까 천국 열렸을 때 거기 넣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상이. 아주 그 이건 특수한 얘기라고요. 이거 이 얘기하면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왜? 저는 이거 안 믿어요.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제가 종교만 연구하기 전 30년째인데 지금 그중에서 가장 유치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대교의 이 스토리는. 오로지 유대인만을 위한 스토리였어요. 예수님이 많이 그 각색하셨어도 저는 제가 볼 땐 그 냄새가 너무 나요. 이거는 아주 편협한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라는 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온 인류를 향해 예수님도로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왜? 지금 전 세계에는 인도인도 있고, 동양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세계관이, 북유럽은 북유럽대로, 뭐 저기 다 다양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본질이 되는 얘기만 해 주시겠죠. 당신은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자,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뜨렸도다. 해서 진노의 포도주도요, 이사야서에 보면 깨어나라 깨어나라 예루살렘이여 각주에 있죠. 주님의 손에서 그분의 진노의 잔을 마셨도다. 예루살렘은 끝났다. 진노의 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 잔의 찌꺼기를 마시되 그것을 다 짜내어 마셨도다. 막 최악입니다. 저주입니다. 포도주 찌꺼기 막 아주 막 온몸을 떨게 하는 그 포도주 중에 가장 그 찌꺼기를 먹였는데 그것도 다 짜서 먹였대요.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그 진국, 그 하나님의 어떤 진노에 아주 정수를 넣는 액기스를 그냥 다 받은 거다. 받을 거다. 그걸로 만국이 무너졌고요. 땅의 왕들을 유혹하여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장사꾼들과 더불어 부정한 재물을 쌓았도다. 음행과 부정한 재물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물질이 껴요. 우상 숭배와 부정한 물질, 부정한 재물. 이게 같이 갑니다. 계속 요한계시록의 저주에서. 그 밑에 내용들은요. 아까 그 음행 그 스토리랑 다 연결됩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다른 창녀와도 같지 않도다. 이거는요. 에스겔서 요 부분은 그러니까 지가 돈 갖다 바치면서 창녀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르다 하는 거. 이 예루살렘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 하는 짓거리가 자기 자녀들의 피까지 갖다 바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면 바로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우상한테 바치고 있다. 아주 여호와 입장에서 이제 분노에 차서 한 얘기입니다. 자, 4번 4절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외칩니다. 자, 여기만 참고 넘어가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도성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 끼지 마라. 그 바벨론 그 무너진다. 거기서 나와라. 그 도성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 도성이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도성이 행한 만큼 갑절로 갚아주고 그 도성이 부어준 잔에도 갑절이나 부어 그에게 주어라. 그 도성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누렸으니 그만큼 고단과 애통을 갚아주어라.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보좌에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슬픔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도다. 그러나 하루 동안 재앙이 사망, 슬픔, 기근이 하루 동안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 도성은 불타게 들고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것이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이다. 한 번에 하루 아침에 그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 도성과 함께 음행을 하고 사치를 누리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그를 위하여 울고 그녀를 위하여죠 음녀를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칠 것이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기를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가까이는 못 가고요.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순간에 너의 심판이 이르렀도다 할 것이다. 자, 요런 내용들은 그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한 방에 날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부터 박살내고 그다음 이 짐승과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헛것이 보여가지고 자신들의 근거지를 자기들이 박살내고 자기 이 이제 큰 짐승 뭐 열 개의 뿔 작은 짐승들이 모여 있는 이 부대를 뭐 여기에 있는 추종자들이 모인 부대를 박살낼 것이다. 이 하느님의 이 군대가 박살낼 것이다. 뭐 요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살 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것들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그대들을 위하여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기를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내던져질 것이다. 다시는 보이지 않으리라. 그 다음 말 보세요. 하프 타는 자, 노래하는 자, 피리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다시는 그 도성에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릴 것이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완전히 이제 망해버린 도시가 될 것이다. 어떤 세공업자든 다시는 그 도성에서 볼 수 없고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으리라. 등불빛이 다시는 도성에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도성에서 들리지 않으리라. 완전 저주죠. 완전 망해버릴 것이다. 이는 너의 상인들이 땅에서 권세를 부렸으며 너의 마술로 인해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도성 안에서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서 뭐 다 죽었을까 만요. 아무튼 그 도시가 근거지가 돼서 수많은 성도들이 탄압당하고 선지자들이 탄압당했다. 또 아무튼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잃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각주 7번에 보면 기원 후죠. 64년에 네로 황제 시절 로마의 3분의 1을 불태웠던 로마 화재 사건을 겪었죠. 사도 요한은 겪은 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겪은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봤어요. 실제 로마가 불타서 날아가는 걸 본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불타는 이 생생한 묘사들은 당시 로마 화재 사건을 체험하신 그 경험 속에서 나오신 얘기일 거라고 봐요. 하늘에 많은 사람, 다시요. 거기서 여기 각주 8번이요. 에루살렘아,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보실래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이 요한계시록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에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핵심은 다 나와 있어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니까 이 에루살렘이에요. 저주의 대상은 에루살렘이었어요, 원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과 같이 내가 여기서 이 지금 너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보아라, 너희 집이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인자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는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거의 하나님과 감정이입해서 하고 계시죠. 내가 내 자녀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 핍박받았는지 에루살렘아. 본인도 거기서 처형당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이 무너져야 된다는 게 유대인들한테 박혀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아니 이 군대들하고 싸우는 게 중요하지 지금 왜 음녀의 처단이 중요한가? 정숙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제대로 된 짝이 되지 못했던 에루살렘을 척결하고 새 에루살렘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새 땅에서 지상천국의 수도이자 도성인 그 새 에루살렘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묵은 그 에루살렘을 척결해야 된다. 옛 에루살렘은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그래야 그 다음에 새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게 유대인들한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리고 그 무너지는 과정도 이 결국 지들끼리 내분나서 무너지는 거고 그 결국 이들마저도 이제 예수님 인자가 내려오셔서 이들을 물리침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대충 이런 스토리상에서 이 부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반비양심주의자지 어느 뭐 특정 나라를 미워하고 특정 세력을 미워하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에 어긋난 부분만 미워합니다. 또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잡아지면 또 제가 미워할 근거가 없죠. 미운 거는 그 비양심을 계속 하고 있는 그게 미운 거죠. 힘이 있는데 양심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것도 밉습니다. 힘 있고 충분히 해볼 만한 사람이 자기 자리 더 지키려고 양심을 하지 않는다. 밉죠. 왜냐하면 힘 없는 사람이 양심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양심해도 본인 하나 양심 어떻게 지켜도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밟아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양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사회적으로는. 그러면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고 양심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다갈 수 있는데 지금 이미 그 힘 있는 분들이 기득권을 차지한 분들이 양심을 어겨버려. 그러면 이게 자기가 나는 막 악한 마음을 안 먹어도 이미 여러분은 아주 뭐 큰 짐승 작은 짐승 계열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힘이 있는데 양심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이쪽 계열, 이쪽 소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스파이더맨 만화에서 큰 힘에는 뭐죠? 큰 책임이 따른다. 이게 뭔 얘기냐면 큰 힘이 있는데요. 양심 안 하잖아요. 옳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 자체로 악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요. 왜냐하면 하늘이 볼 때는 완전히 이게 먹튀죠. 인류 구하라고 힘을 주지 하늘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힘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복받았는데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해서 내가 복을 받더라도 하늘이 그 복을 허락해줬다는 거요. 그 복이라는 건 결국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 혼자 막 비싼 차 타고 막 호화판으로 산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 할지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는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뭐 모든 걸 다 이걸로 막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까지 막 체크하진 않더라도 센 거 있잖아요. 센 것들은 이미 자기가 이쪽 계열에 속해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남들한테 뭐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데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나한테 복을 준 것 같아도 그 복의 의미에 하늘은 항상 사랑하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남들도 너의 형제로 생각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하늘이 허락. 제가 아까 하느님이 시켜서 뭐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했다 막 이런 구절을 되게 조심해서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하느님은 그런 분이야라고 잘못 이해해버리면 큰일 나요. 하느님은 항상 선만을 지향하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선을 위해서 악도 활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악한 이들이 악한 꼼수를 부리죠. 그럼 그게 하늘이 허락한 것 같죠. 악인들이 악을 저지른 거예요. 다만 하늘은요. 그 악까지도 선으로 활용하는 재료로 써요. 기왕에 저질러진 악은 선의 재료로 씁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니까 악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음모를 짜서 내분나게 하셨을 거야. 이런 말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적들이 내분나면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을 거야. 이렇게 함부로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선을 하라고 하지 악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들이 지금 나쁜 짓을 계속 꿈꾸다 보니까 지들이 헛것이 보여가지고 음녀를 물리친 거죠. 지들이 헛것이 보여. 근데 하늘이 그것마저도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셨겠죠, 하늘이. 허락한 게 아니라 하늘이 아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이 이런 헛것을 계속 지옥심만 부리다 보면 나중에 지들끼리 내분나서 저런 짓까지 할 거야까지 아시고, 그걸 아시고,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계획을 짜신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하늘나라가 오는데 그런 상황을 활용하자. 그거를 이제 인간들이 하느님을 숭배하는 인간들이 그래다 담다 보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셨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라. 하늘은 선만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늘이 나한테 뭘 준다. 양심이 아닌 거는요. 아닌 거예요. 하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양심에 어긋나더라도 하느님이 나한테 허락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양심에 어긋난 부분만큼은 하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리는 거지.
분명히 내 내면에서 찜찜이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말리는 신호가 들리는데도 하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을까? 허락한 게 아니고 본인이 헛것을 보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 거.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 쉬고요.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